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때 참으면 어떻게 될까 이여호. 도서관이나 영화관 등 조용한 장소에서 재채기가 나온 적 있나 이여호. 그런데 재채기를 참으면 어떻게 될까 이여. 재채기는 우리 몸이 이물질을 제거하는 현상이에요. 먼지나 세균, 꽃가루가 코에 들어올 때가 있지요. 우리 뇌는 이걸 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지요. 이때 재채기를 일으켜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지요. 재채기는 아주 강한 공기압을 이용해 이물질을 코 밖으로 밀어내요.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재채기를 참으면 어떻게 될까 이여호. 먼저 코와 목에 강한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. 이 압력이 코 내부에 머물게 되면 코의 혈관이 터질 수 있지요. 또한 귀에 압력이 가해져 고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심각한 경우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. 재채기의 강력한 압력이 목의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죠. 때문에 재채기가 나오기 전엔 코로 가볍게 숨을 내쉬면 좋아요. 그래도 재채기가 나온다면 손이나 팔로 입을 가린 후 재채기를 하면 좋아요. 재채기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행동이에요.